아주 그냥 과소수사를 하죠. 수사를 잘 안 쳐. 1년간 고발인은 오히려 10차례나 가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거꾸로 나경원 의원 피고발인은 한 번도 조사를 못 받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 전 의원이 법안 화장도 유분수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뻔뻔함과 자신감을 갖는 근거가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그냥 과소수사를 하죠. 수사를 잘 안 쳐. 어?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경우는 제 식구 감싸기 경우가 더 그런 것 같고요. 이래서 선택적인 어떤 수사와 정의가 되는 부분들을 좀 개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저 장관님,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을 13번이나 고발한 그 안모 저 시민단체 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돼서 요즘 언론에 나온 거 보셨죠? 네, 네. 오죽하면 13번이나 고발했겠어요? 고발해도 수사를 안 하니까 고발 또 오고 또 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 뭐 최근에 이 수사 속도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국감 앞두고 면피성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다가 게다가 이제 뒤늦게 한 게 9월 21일 날 전 의원에 대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뭐 이렇게 법원에서 기각됐죠. 응? 네. 이게 부분 기각도 아니고 통째로 이렇게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 조국 수사 당시엔 70건이나 다 발부해줬던 법원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뭐 굉장히 저는 정황 증거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각당하는 것은 명백한 부실 수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찰은 면피성 뭐 이런 그 오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장은 처음에는 일괄 기각이 됐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서 발부되었고요. 9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사의 타임라인을 보면 이게 그 처음 고발장 접수된 지 54일 만에 첫 고발이 됐고 또 뭐 이게 보니까 뭐 주임 검사만 다섯 번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캐비넷에 묵혀 있다가 이제 꺼낸 것 같고요. 그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9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이 나온 이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아마 부랴부랴 이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 1년간 고발인은 오히려 10차례나 가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거꾸로 나경원 의원 피고발인은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 전 의원이 이게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뻔뻔함과 자신감을 갖는 근거가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고발인은 아마 상당히 공익 소송을 해온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고발인에 대한 수사만 13차례 하는 동안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나 전 의원에 대한 그 의혹들은 자녀 관련된 특혜 의혹, 가족 비리 등인데 이게 보면 이게 뭐 일일이 열거기도 입이 아플 정도예요. 보면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하면서 특혜 받았다는 의혹, 또 아들도 의혹 있고요. 또 딸이 SOK의 승인도 없이 선수 이사로 된 문제, 그 다음에 홍신학원 비리 의혹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장관님, 현재 그 나 전 의원과 관련된 비리들이 법원 판결문만 봐도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법원 판결이 있겠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뉴스타파가 말하자면 상대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니까 뉴스타파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나전 의원이 고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2심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판결 내용입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소송까지 그때 같이 나전 의원이 했는데 보면 형사재판에 보면요. 17년에 보면 뉴스타파의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무죄로 선고했어요. 그 내용 보시면 객관적 사실을 합치하고 부정행위라고 다소 과장한 표현이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형사재판도 마지막으로 보면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뉴스타파가 승소했고요. 자, 다음 PPT 보시죠.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도 똑같아요. 보면 성신여대 내부 감사 보고서, 또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 또 문체부 사무감사 모두가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SOK 회장 역임 당시에 이를 사유했던 문제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14년에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문제 있다 체육회 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18년 당시 성신여대 내부 감사 보고서에도 입학 정황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문체부 사무감사 결과도 15건의 문제가 있고 부적절하게 승인도 없이 선수이사로 승인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은 이게 검찰이 제대로 소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뭐 뒤늦게라마 속도를 내고 있어 다행입니다만은. 보면 뭐 다음 PPT 보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실험실 멋대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알 수도 없는 내용 가지고 저자를 올리고, 이건 뭐 제가 보니까 뭐 조국 딸 표창장 이전 건 뭐 유도 아닙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를 해도요. 이러니까 뭐 저기 선택적 수사와 또 그런 선택적 정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공정하고 원칙 있는 수사를 받아야겠죠, 장관님. 네,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에서도 향후로는 1차의 고려 없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오히려 고발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